겨우 56세의 나이, 할머니가 돼서도 연기하고 싶었던 배우 강수연은 그렇게 우리 곁을 황망하게 떠났습니다. 사령 안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아 강남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출혈 중에서도 뇌뇌출혈 진단을 받고 계속 의식불명 상태였다고 하죠. 가족들은 수술을 원했지만 의사는 수술을 해봤자 더 위험해질 뿐이라며 수술을 권유하지 않아 결국 수술 한번 못해보고 강수연은 세상과 작별을 고했는데요. 강수연은 남자 배우와 그 흔한 스캔들이 한번 없었고 공개 열애를 한 적도 없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냈죠. 하지만 자신의 가정을 꾸리지 않은 강수연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은 또 다른 얘기를 불러오는데 강수연의 재산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이 재조명됐기 때문인데요. 연예인이나 유명인이 어떤 요원 없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 형제들의 재산 싸움이나 유산 분쟁으로 이어진 케이스도 종종 발생해왔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강수연이 얼마만큼의 재산을 형성했길래 이런 말들이 벌써부터 나오는 걸까요? 강수연은 부동산 투자 감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총 3채의 빌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채는 종로구 관철동 젊음의 거리에 있는 건물인데 이 건물은 지난 2013년 20억 급매물로 싸게 매각해버렸죠. 공시지감한 18억을 넘는 빌딩이었지만 매도 이유는 해당 건물을 살 때 담보로 대출을 무리하게 일으켰고 이자 지불이 어려워지자 주변 시세 대비 급매로 매각하게 됐다고 합니다. 남은 두 채는 현재도 보유 중인 건물인데요. 하나는 서울 종로구 낙원동에 있는 대지면적만 91평, 연면적은 558평에 달하는 지하 2층 지상 9층의 대형 건물입니다. 2006년 51억에 매입했던 건물이죠. 서태지 종로 빌딩과 가까이 있고 종로 3가형 역세권 건물로 입지도 훌륭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100억은 훌쩍 넘을 거라는 평가를 받는 건물이죠. 강수연의 빌딩 투자는 멈추지 않았는데요. 그녀는 2017년에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 위치한 4층짜리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등기부에 따르면 건물과 토지 모두 강수연 단독 보유인데 80억에 매입했고 건물 1층에 위치한 편의점이 경우 월세만 1,000만 원 수준이라고 해 모두를 놀라게 했죠. 땅값이 높아서 미래가치가 큰 건물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이 건물 시세는 4년 만에 수백억이 됐다고 합니다. 강수연이 끝없이 자신의 노후를 위해 투자한 부동산들이 한순간에 남을 위한 재산이 되어버린 것은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강수연이 자산 증식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을지 보이기 때문인데요.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수백억에 달하는 재산이 어디로 갈지 눈길이 모아지고 있는데 현행 민법상 배우자와 자녀 부모가 없이 형제자매만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법정 상속분에 따라 형제자매가 같은 비율로 상속을 받는 상속자들이 됩니다. 강수연은 이남이녀 중 셋째 딸로 알려졌는데 별다른 사정이 없을 경우 첫째, 둘째, 넷째 형제가 강수연의 재산을 3분의 1로 분할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네요. 강수연 본인에게는 아무런 준비되지 않은 죽음인데 얼마나 황망할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제대로 눈을 감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네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